안녕하세요. 마스터왕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기술 소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술은요, 뒷걸이입니다. 뒷걸이는 상대방 뒷면을 발로 걸어서 넘긴다 그래서 뒷걸이라고 하는데, 오늘 뒷걸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희 선생님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뒷걸이는 이렇게 상대방이 서 있을 때 상대방 뒷면으로 발이 들어가서 한 발 혹은 양 발을 다 걸어서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인데요. 이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뒷걸이를 건다고 해서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의 보폭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넘기려다 보니까 발을 디딤발을 멀리 두고 걸려는 발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보폭이 너무 넓어져서 중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나의 상체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뒷걸이를 할 때는 반드시 스텝 뒤에 디딤발도 같이 따라가서 이 상체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무게를 실어줄 수 있도록 충분히 상대방을 쫓아가야 돼야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스텝이 먼저 따라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텝으로만 보면 보통 빨리 걷거나 혹은 투스텝을 이용을 하는데, 그 투스텝은 뒷발이 처음에 있는 발 위치로 오게 되면서 앞에 있는 발이 상대방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그 걷듯이 가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투스텝인데 하나, 둘 이렇게 빠르게 걷듯이 상대방에게 들어가면서 나의 체중을 갖다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투스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빨리 걸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때 또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뒷걸이를 하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한 손으로 상대방의 앞손을 제압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앞손을 제압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 뒤를 건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는 상대방이 팔을 들어서 내 상체를 강하게 밀어주면 바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앞손을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가드를 하고 있더라도 앞손을 걷어주면서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스텝이 너무 멀리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걷는 투스텝으로 들어가든지 혹은 빠른 투스텝으로 상대방에게 최대한 가깝게 붙어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발을 걸지 않더라도 나의 상체를 이용해서 내 상체를 상대방 몸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두 가지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상대방의 앞팔을 반드시 제압해주면서 들어가줘야 상대방에게 되치기를 당하지 않고 빠르게 상대방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차례차례 한 가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걷는 스텝으로 상대방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뒷걸이를 할 타이밍을 잡았다면 뒷발이 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앞손을 빠르게 상대방 손을 제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넘기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내 체중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빠른 투스텝으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데 뒷발이 앞발 자리로 오고 앞발이 동시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을 뒷걸이로 넘길 수 있는데, 아까 되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뒷걸이를 들어왔을 때, 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최대한 팔을 회피를 하면서 상대방 몸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혹은 앞팔을 이용해도 되는데 보다 좋은 건 이 앞팔로
상대방 몸을 감싸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뒷걸이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중심이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살짝만 틀어주면 상대방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방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상대방을 넘기려면 상대방이 들어올 때 살짝 회전을 해서 이 뒷발을 살짝 바깥쪽으로 빼주면 보다 쉽게 뒷걸이를 되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왔을 때 살짝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들어오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상대방을 되치기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 방법이고요. 뒷걸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네, 상대방 뒤를 버는 게 뒷걸이라고 했는데 가령 이렇게 정면에 있을 때도 이게 방향만 바꿔져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덜미를 잡는다든지 혹은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유도의 안다리 후리기처럼 쓸 수도 있어요. 네. 들어왔을 때 빠르게 상대방의 곁을 파고들면서 스텝을 바꿔주면서 안쪽 허벅지를 강하게 상대방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죠. 그리고 지금은 한 발을 거는 것만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덜미 싸움을 하다가도 상대방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스텝으로 상대방 팔을 꺾어주면서 깊이 들어가서 양발을 걸어서 네, 모두 걸기로 상대방을 넘길 수도 있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혼자 익히기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앞발 놓고 뒤로 상대방을 넘긴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나, 쓱, 앞손 제압해주면서 바로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마주매기기로 상대방하고 붙어서 상대방을 넘기는 연습을 하면 견주기에서 잘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뒷걸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